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 연구단장 곽지혜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에너지기술 선도로 인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한다는 임무하에 1977년에 설립된 정부 출연연구기관인데요. 에너지연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에너지 관련 기술들을 연구하지만 저는 현재 에너지 전환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혁신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재생에너지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은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하겠는데요. 이 태양이 주는 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태양광 발전 혁신기술을 연구하는 태양광 연구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에너지산업전환분과 민관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오늘 탄소중립 구현의 핵심이 되는 태양광 혁신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탄소중립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간 활동으로 발생된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를 흡수하거나 제거해서 대기 중 온실가스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는 면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2018년에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보고서를 승인하고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의 골자는 현재와 같은 산업화와 에너지 소비 추세를 유지하면 2040년경에는 이미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이 1.5도를 넘어설 것이고 2도가 넘어가면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재난 상황이 오기 때문에 늦어도 2100년까지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만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모두 알다시피 산업혁명 이후에 300여 년을 우리는 화석연료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문명을 구축해왔습니다. 그 사이 세계 인구는 8배, GDP는 120배, 무엇보다 1차 에너지는 30배가 증가했는데요. 에너지 사용량의 84%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삶을 벗어나 향후 30년 내에 에너지 혁명을 이루어야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83.5%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데 자원 빈국이기 때문에 연간 150조 원 이상을 들여서 93.5%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경로의 중간 목표로서 중요한 것이 NDC라고 불리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인데요. 우리나라는 2018년 정점을 기준으로 4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은 전기 사용에서 배출되는 발전 분야, 그리고 산업 분야, 수송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는데요. 탄소중립을 얘기할 때 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에너지를 통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전체 배출량의 87%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최종 에너지 소비를 좀 더 들여다보면 우리는 25%가량의 전기와 75%가량의 열로 최종 에너지를 소비 중입니다. 우리나라가 2020년 현재 전기와 열을 어떤 에너지에서 얻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을 화석연료에서 얻지만 특히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인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는 75%를 차지하는 열 소비에 거의 기여하지 못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하면 무엇보다 에너지 분야에서 탄소중립 구현이 가능하도록 기술 적용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믹스를 설정해야 하겠는데요. 그런 고민의 결과는 세계적으로 유사해서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전망이나 영국 석유회사 BP의 전망이나 방향성은 유사합니다. 무탄소 에너지를 최대한 생산하고 에너지 시스템을 전기화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20% 정도의 전기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리고 그 전기 비중 내에서 재생전기는 8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열이나 연료 혹은 원료 등도 최대한 재생에너지나 수소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를 사용하고 화석연료는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붙여서 어쩔 수 없는 부분에 최소한만 사용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현재 80% 이상 사용 중인 화석연료를 20% 이내로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으로 80%의 에너지를 충당하게 되는데 그중 3분의 2가 재생에너지고 지금까지 사용한 적 없는 수소를 10% 정도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88%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전력 중에 가장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직접적인 태양광과 풍력이 각각 33%, 35%로 거의 70%를 차지하는 주요 전력원이 되는 것입니다. 무탄소 전기는 태양광이나 풍력뿐만 아니라 수력, 해양, 지열, 연료전지, 원자력, 바이오, 온실가스를 제거한 화력 등에서도 올 수 있지만 재생에너지가 탄소중립의 핵심이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왜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라고 제가 얘기했을까요? 사실 신재생에너지는 한 단어가 아니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친 단어입니다.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해양에너지, 풍력, 수력, 바이오연료처럼 자연에서 오는 에너지를 말하고 폐기물은 자연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나라 외에는 재생에너지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에너지로 사용하지 않다가 새롭게 에너지로 사용되는 수소, 연료전지, 석탄, 액화, 가스화 등의 신에너지는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분류입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은 국제적으로 급속도의 보급과 시장 성장이 전망되고 탄소 중립 기여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태양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태양광과 태양열을 오용하는 것을 자주 보는데요. 태양광 발전은 말 그대로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빛을 전기로 바꿔서 직접 사용이 가능한 기술을 의미합니다. 반면 태양열은 태양의 복사에너지를 집열기를 통해 모아서 냉난방 및 온수 등에 사용하거나 혹은 모은 열을 터빈을 돌려 발전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태양빛으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 생산하거나 채광을 통한 자연조명으로도 이용합니다. 이 중 탄소 중립을 주로 감당하는 건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이 되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흔히 태양광 산업은 중국만 배불린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닌 것이 세계적으로 드물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태양광 기술이나 보급이 주춤한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태양광 약 4.2%, 풍력 약 0.5% 정도의 전력 비중으로 태양광만 겨우 세계 평균 정도의 보급 수준일 뿐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50년 탄소중립 로드맵에서 특히 2030년까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로 태양광, 풍력, 전기차를 꼽는데요. 가장 효과적인 탄소중립 수단도 누적 탄소 배출 저감 비중이 31%에 달하는 태양광 풍력이고 시장 규모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10년 전 100기가와트 규모였던 태양광 세계 시장은 이미 테라와트 시대에 돌입해서 세계가 태양광 보급과 기술 확보를 위해 전쟁 중인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IRA 등 세액 공제 및 정책 지원 등을 기반으로 태양광 시장 투자를 가속화하고 유럽도 그린딜 산업 계획에 기반한 생산 라인 투자, 태양광 제조 경쟁력 확보 및 보급 확대 규제 개선 등에 노력 중입니다. 실제로 2023년 글로벌 에너지 투자 2.8조 달러 중에 1.7조 달러를 청정 에너지가 차지할 전망인데요. 이 중 가장 슈퍼 퍼포머가 태양광이고 하루 10억 달러, 연간 3,800억 달러가 태양광에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태양광 제조 역량도 충분해서 제조 라인 증설 계획이 2030년까지 추진되면 국제 에너지 기구의 2050 넷제로 시나리오 내에서 태양광 달성 목표도 순조롭게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중국의 독점을 탈피하고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것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선진국은 제조 비용을 낮추기 위한 규모의 경제 구축, 중국산 모듈 수입 견제를 위한 전주기 LCA 기반의 탄소 국경세 도입, 연구 개발 및 기술 혁신에 투자를 강조합니다.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베트남은 2050년 전력 믹스 중에서 재생 전력 70%를 목표로 하고 인도도 태양광 대규모 증설과 고출력 제품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특정 국가의 독점과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태양광 산업의 가치 사슬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양광 산업 구조는 소재, 부품, 장비를 생산하는 제조 산업과 태양광 설비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 판매하는 발전 사업으로 크게 구분하고 태양광 제조 산업은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태양전지 셀, 모듈 등 일관된 제조 공정에 따라 각각의 사업 영역을 구분합니다. 폴리실리콘의 제조는 단가의 40% 이상이 전기료이고 중국이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사실 태양전지는 반도체의 일종이기 때문에 웨이퍼 단계까지의 어려움은 태양광 산업이나 다른 반도체 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빛을 흡수해서 전하의 생성, 분리, 수집을 통해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전지 제조 부문부터인데요. 광흡수 특성이 좋은 반도체 소자로 태양전지를 만들고 대면적으로 모듈화해서 시스템과 연결하여 전력 공급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고효율의 태양전지 셀과 고출력 모듈의 생산, 제품의 고부가 가치화와 경제적인 시스템 설치가 중요하다고 하겠는데요. 고급 셀과 모듈 생산 능력을 갖춘 한화큐셀, 현대에너지 솔루션, 신성 ENG 등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한화솔루션은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 1위의 점유율을 자랑하는데요. 급변하는 태양광 기술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수 시장 확보 및 정책적 지원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용 태양전지 변환효율은 20% 이상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효율이 낮아서 문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기 변환 전에 인간이 애써 원료를 투입하는 여타의 다른 발전 방식과 비교하기에는 햇빛만 원료로 쓰는 태양광 패널에겐 억울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냉각수까지 필요한 석탄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하겠는데요. 표준 조건에서 1제곱미터 면적의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빛의 최적 일사량을 에너지로 모두 사용할 수 있다면 1kW에 달하는데요. 그 자리에 20% 효율의 태양광 패널을 놓으면
200W의 전기를 바로 얻을 수 있는 것이 태양광이기 때문이죠. 가령 2제곱미터의 패널이 300W의 전력을 생산한다면 15%인 것이고 24% 태양전지로는 동일 면적에서 480W의 출력을 낼 수 있는데 최근에는 패널의 뒷면을 통해 들어오는 반사광과 산란광까지 이용하는 양면수광 발전을 통해서 같은 크기로 600W 이상의 전력을 내는 모듈 생산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일 면적에서 더 큰 전력을 생산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데요. 태양광 발전은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하면서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면적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열한 고효율 경쟁도 상용 태양광 모듈에 사용하는 실리콘 반도체만으로는 이론적 한계가 있습니다. 앞서서 태양전지는 광흡수 특성이 좋은 반도체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리콘뿐만 아니라 다양한 화합물 반도체나 요즘 핫한 소재인 페로브스카이트 소자도 태양광 스펙트럼의 특정 영역을 흡수하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한 종류의 반도체 접합만으로는 30% 미만인 이론적 한계값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도 단일 접합이 아닌 고효율, 갈륨 알세나이드 화합물 기반, 다중접합 텐덤 태양전지로 전력을 공급하는데요. 가격이 비쌉니다. 지상에서의 에너지 공급은 가격 경쟁력이 관건이기 때문에 저렴한 상용 소재를 사용하면서도 고효율 고출력을 낼 수 있는 태양전지 기술을 접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95%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실리콘 소자를 하부셀로 활용하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소자 기술 등을 상부에 접목해서 태양광 스펙트럼의 활용을 극대화하면 이론적으로 40% 이상의 효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단일 접합 효율 한계를 극복하고 다중 접합 텐덤 기술로 초고효율을 내는 태양광 모듈을 개발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경쟁 상황에 있는데요. 페로브스카이트 소자 원천 기술은 1제곱센티미터 미만의 작은 크기에서 괄목할 만한 효율 증대를 보여주고 있지만 상용화 성공을 위해서는 아직 온도나 습도 안정성, 대면적 모듈화, 그리고 텐덤 집적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나솔루션이 최근 1,365억 원을 투자해서 충북 진천 공장에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 라인을 개조하고 40MW 규모의 텐덤 태양전지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세계적 기술 개발 경쟁의 일환인 것입니다. 태양광 패널의 보급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 수준뿐만 아니라 태양에너지 잠재량도 매우 중요합니다. 에너지연에서는 태양광, 풍력, 수력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자원이 어디에 얼마만큼 분포하는지를 아주 높은 과학적 정확도로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해당 자원들의 지도를 그리고 있는데요. 재생에너지 자원 잠재량은 우리나라 전 지역에 걸친 해당 자원 총량을 가늠하기 위한 자료로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등에 적용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잠재량을 거론할 땐 이론, 기술, 시장에 따라 잠재량이 다르게 산정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이론적 잠재량은 현재의 과학적 지식하에서 어떠한 제약도 존재하지 않을 때 활용 가능한 것으로 에너지원은 그 분석 결과를 공공 데이터 포털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태양광 자원을 예로 들어보면 이론적 잠재량은 영토 전 면적에 대한 일사량에 의존하기 때문에 독일 등과 비교할 때 동일 면적에서 유리한데도 전력 비중의 감당은 독일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기술적 잠재량은 산림, 하천, 특정 고도 이상 등 설비 설치가 어려운 입지를 제외하기 때문에 이론적 잠재량에 비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산지가 60%에 달하기 때문에 평지가 적어서 기술적 잠재량 면에서는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적, 정책적 요인까지 적용한 것이 시장 잠재량인데 지원이나 규제 정책이 반영되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구역 등 개발 불가 지역이 제외되고 도로 이격거리 등이 고려돼서 더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전기요금, 발전 단가, 설치 비용 같은 것들이 함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태양광 보급 확대에 따라 패널 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하락해서 유럽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태양광이 화석연료보다 더 저렴한 전력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태양광 보급 확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장 잠재량에는 토지 비용이 반영되기 때문에 땅값이 비싼 대도시의 경우에는 잠재량이 터무니없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반면 건물의 경우 별도의 토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도시 토지 비용을 제외하고 건물 자원 지도를 그려보면 서울과 같이 건물이 밀집한 도시의 잠재량도 커지고 30% 이상의 고효율 텐덤 태양광 모듈을 개발해서 보급하면 동일 면적에서 더 큰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20년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건물 옥상들의 20% 변환 효율의 태양광 모듈을 최대한 보급한 다음 수명이 다한 패널을 추후 개발된 초고효율 텐덤 모듈로 교체하면 추가 공간 사용 없이도 대도시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동일 면적에서 더 큰 전력을 생산하는 것은 별도 장소에 대용량 설치를 할 때도 물론 이득이지만 필요한 곳에서 바로 전기를 만들었을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 시장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은 전기 생산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수려한 미관이나 부가적 기능들을 원하기 때문에
곡면이나 색깔을 가진 태양전지, 건물이나 자동차 혹은 기기들에 부착할 수 있는 경량 태양전지, 이동 중에도 활용이 가능한 생활 밀착형 능동에너지원으로서의 태양광 발전 기술도 개발되고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런 태양광 기술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로 더 중요해졌는데요.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을 맞추기 위한 건물 응용 태양광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 에너지연에서는 이를 위해서 3차원 도시형 태양 자원지도도 만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중구에 있는 어느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싶다고 할 때 건물의 방위, 벽면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일사량 변화를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고요. 이를 토대로 건물 태양광을 통해 얼마만큼의 발전이 가능한지, 필요한 면적은 얼마인지 등의 정보를 신뢰성 있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경량, 다색 등 다기능 태양전지 기술과 도시형 자원지도 기술 등을 접목하면 설치 형태나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건물 벽면 등과 같이 기존의 시장 잠재량에 포함하지 않는 영역에서 설치 장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유용한데요. 실제로 이렇게 건물 등에 설치해서 직거래하거나 자체 소비하는 태양광이 크게 늘어서 지난 여름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급증한 전력 수요를 크게 감당했다고 합니다. 전력 최대 수요 시간의 20% 이상을 책임지기도 했는데 에어컨 같은 냉방 수요가 증가하는 시간에 안정적 전력 공급에 기여한 것이죠. 특히 여름철 태양광 발전이 전력 수급에 기여하는 비중이 높아져서 전력 피크라고 불리는 전력 수요 정점을 이동시켰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태양광 전력의 거래 형태는 전력시장 참여, 한전과 전력 구매 계약, 자가 발전용 등으로 나뉩니다.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전력 공급량이 계량되지만 한전 직접 계약이나 자가용 태양광은 전력시장 밖에서 비계량 태양광으로 분류합니다. 숨은 태양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한여름에 전력 수요가 최대치를 보이는 시간은 가장 더울 때인 오후 2, 3시겠죠. 그래서 태양광 설치 용량이 크지 않았던 2017년까지는 피크 시간이 딱 그 시간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력시장에서 관찰되는 전력 수요 피크 시간이 오후 5시경으로 늦춰졌습니다.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과 우리가 에어컨을 많이 켜는 시간 자체는 변하지 않았는데 그 시간이 가장 왕성하게 태양광 발전이 일어나는 시간이다 보니까 필요한 전력 수요의 상당 부분을 이 숨은 태양광이 전력시장 밖에서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가 해가 지면서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하는 시간대인 저녁 5시쯤에 전력시장에서 피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결국 전체 전력시장의 수요 피크 시간을 옮길 정도로 숨은 태양광의 역할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 지고 나면 기여도가 급감하는 태양광 발전의 변동성은 누구나 아는 한계지만 패널 설치 방향을 조절해서 간헐성 극복에 기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전력 피크를 분산하고 유휴부지의 태양광 설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남향 기준 반경 90도 수준으로 동서형 태양광 설치를 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후면에서도 반사광이나 산란광을 흡수해서 발전할 수 있는 양면형 태양광 모듈이 일반화되면서 모듈을 설치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방위각과 경사각 등이 다양해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동서형 태양광 시스템 설치가 촉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설치 방위각 제한들을 없애고 남향 일반 패널 설치랑 동서 양면형 수직 설치를 병행하면 전력 생산 시간을 보완해서 간헐성을 완화하고 공간 활용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양면형 모듈은 고속도로, 철도, 도시구조물, 울타리, 방음벽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지만 전력과 농작물을 동시에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도 활용하기 좋은 기술입니다. 아직 일각에서는 영농형과 농촌형을 혼돈하기도 하는데요. 영농형 태양광은 철저하게 농지에서 농작물과 친환경 전력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을 때만 붙일 수 있는 명칭입니다. 최근 실증 결과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 하부 농지에서 대파, 밀, 배추 수확량은 모두 일반 농지 대비 80% 수준을 유지했고 포도와 녹차 등 일부 작물은 수확량이 일반 농지 대비 120%가량 늘어나기도 했는데 태양광 모듈이 여름철 지표면 온도의 지나친 상승을 막아주고 토양의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부 작물의 경우에는 오히려 생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것이죠. 폭염, 폭우, 태풍, 혹한 등의 기후에서 농작물의 피해를 줄여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협소형 모듈로 그림자를 줄여서 하부 작물의 광합성 양을 늘리면서도 양면 수광 기술을 적용해서 발전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 유용하다고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간헐성 극복은 풍력 발전 확대를 통한 보완, 에너지 저장과 결합, 다른 에너지들과의 부문간 결합, 지능형 전력망 등으로 보완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햇빛이 내리쬐는 어디에서나 다른 원료나 물 없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 기술 자체에 대해서 그 적용과 보급을 극대화하는 것이 단연 탄소 중립 구현을 위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최대 사용 기업인 구글은 모두에게 깨끗하고 저렴한 전기 접근성을 보장하고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UN 및 국제기구와 협업한 결과
2021년 9월 24/7 Carbon Free Energy라는 상시 무탄소 에너지 협약을 출범시킨 바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를 RE100 달성이 어려워서 만든 CF100으로 오해하거나 왜곡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2017년에 이미 RE100을 달성한 구글은 지금도 꾸준히 태양광 풍력 중심의 전 세계 전기 시스템 탈탄소화에 매진하면서 매년 RE100을 달성 중으로 지난 10년간 많은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로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RE100은 재생전력 공급이 어려운 경우 REC라고 불리는 재생에너지 크레딧 구매로 화석연료 전력망 사용분을 상쇄하는데요. 따라서 RE100은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전력 소비 지역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CFE는 전력 소비량 매 킬로와트시를 어디서나 무탄소 에너지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일치 및 현지 조달 등이 원칙입니다. 무탄소 전력 수급을 시간별로 매칭해서 청정 에너지 구매를 기본 전력 소비와 연결하도록 돕고 소비 지역에서 청정 전력을 구매해 소비자가 본인 책임하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개념인데요. 전력 소요 시설과 더 가까운 곳에서 청정 에너지를 조달하거나 현장이나 인근의 배터리 저장소를 통합한 태양광 풍력 발전소나 하이브리드 발전소 건설이 자체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소형 원자력이나 지열, 수력, 장주기 저장, 그린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같이 아직 경제성이 낮은 기술이라도 함께 결합해서 정책, 지역 에너지 시장, 유틸리티 개발 등을 고도화하면 더 많은 사용자가 재생전력을 구입하고 활용해서 탄소기반 전력을 퇴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여타의 기술들은 태양광 풍력 발전을 더 잘 적용하기 위한 보조수단일 뿐이지 상시 무탄소 에너지 협약 CFE의 중심은 재생에너지이고 저렴하고 설치가 용이한 태양광은 단연 CFE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태양광만으로는 모든 이슈를 해결할 수 없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탄소 중립 구현이 가능하지만 태양광 기술처럼 현존하는 효율적 수단은 빠르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 경쟁력 확보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각계의 관심과 노력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